안녕하세요. 주식 쉽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승부사입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기존의 하단 박스권을 오랜 기간 동안 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상승의 좀 모습을 시작하는데, 20만 원 부근이 꽉 막힌 상태로 해서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 상단에 대한 이 박스권, 이 하단이 1층이라면 여기가 2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이 19만 원 언저리 부근을 지지할 때 좋은 매수의 찬스다라고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 쪽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추세를 이제 저 돌리려는 이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이 19만 원대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 또는 비중 추가에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 다들 기다리는 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죠. 아마 11월 첫째 주에, 아마 11월 초에 이제 3,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건데, 여기서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본격적인 매출 상승을 이뤄질 수 있으면 아마 주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좋은 레벨업이 돼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중미 지역에서 항암제 처방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실적 상승에 대한 얘기죠.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자, 11 셀트리온에 따르면 중미 주요 국가의 셀트리온 항암 제품들이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 요거는 코스타리카에서 2019년도 출시와 동시에 중미 지역 유통사 파트너인 스테인을 통해서 국가 입찰에 낙찰된 이후 6년 연속으로 공급을 되고 있고, 또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인 허주마는 2021년부터 국가 입찰에 수주 성과를 이어오면서 코스타리카 시장을 선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에콰도르에서도 이제 단연간 수주 성과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룩시아마와 허주마가 에콰도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과테말라에서는 트룩시마가 점유율 70%를 성공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허주마와 트룩시마가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해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도 성과를 높여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주요 제품인 램시마 부분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나마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자, 셀트리온은 이달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중미 지역에서 이제 베그젤마 론칭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고, 더불어 이제 램시마 SC를 비롯해 이플라이마 이런 자가면역 치료제 분야에서도 후속 제품을 출시해 나갈 예정이므로, 자, 이렇게 출시가 계속되면은 이 시장 지배력, 이미 셀트리온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서 이제 후속 제품들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상승 예상되고 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이 진펜트라죠. 네,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이 진펜트랍니다. 네, 미국 미디어 광고를 게시하면서 이제 점유율을 높이려고 미디어 광고를 게시했죠. 자, 광고에서는 환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맥주사 IV 제형, 제형 치료를 치료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 일정을 포기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 이후 자가 투약 가능한 진펜트라를 선택하게 되고 일상 스스로 설계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맥주사 치료제, 셀트리온은 이제 그냥 램시마가 있고 램시마 SC가 있습니다. 이 램시마, 그냥 램시마가 이제 IV 제형인데, 이게 병원에 직접 가서 치료를 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 램시마 SC, 이 SC 제형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처방만으로 약으로 택배가, 약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가 스스로 한 번만 딱 맞으면, 바로 이렇게 3, 4시간 동안 맞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주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편해지면서 정맥주사 IV형보다는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지금 계속 많이 되는 거죠. 지금 머크사의 키트로 이제 특허 연장권도 같이 겹쳐 있으면서 이 SC 제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SC 제형과 함께 ADC 부분, 그리고 CDMO,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셀트리온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ADC 부분과 CDMO 부분이 차후에 돈이 크게 이쪽으로 몰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더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서서히, 네, 변동성을 좀 가지면서 가고 있지만 점점점 저점을 지금 높이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21만 원 저항대에 대한 부분, 기존에 있던 큰 매물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4번에 걸쳐서 지금 소화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셀트리온이 중대형 제약 바이오 중에 제일 못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갈 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층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2층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셀트리온을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일 날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 2일 수요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셀르메드를 추천드렸죠. 의료기기 코스메틱 관련주로 주사제약 및 피부 이식제 셀루던필 시제품 생산 완료 이슈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3,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3,000원이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셀루메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셀루메드가 3,840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서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2,955원에 시작을 했고 저가가 2,880원까지 살짝 눌렸다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3,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아침에 살짝 조정받고서 바로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뭐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크게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뭐 비중 5% 정도, 아니면 조금 많이 들어가도 뭐 8%나 10% 정도만 들어가셔서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제 자사주 매입 800억 원을 먼저 매입을 했고 상반기에, 그러면서 주가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이어서 꾹꾹 주가를 좀 늘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다시 한번 더 발표를 하죠. 750억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요 부분이 이제 8월 달에 끝났죠. 자사주 매입도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꾹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차츰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 부분도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뚜렷하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죠. 올해 뚜렷하게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더 매출은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줄었었어요,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좀 많이 영업이익이 줄었던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제 무형 감가상각 부분과 함께 원자재 부분의 원료 부분의 단가를 높았는데 이제 그게 낮추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당기순이익도 낮아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씩 점차 증가하는 모습, 예전으로 이제 회복을 하려고, 예전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 3분기 컨센서스대로만 나와준다고 해도 대박인데 아마 이거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과의 인해서 감가상각은 대부분이 1, 4분기랑 2, 4분기 때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익도 폭발적으로
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별도로 보더라도 딱 느끼죠. 별도로만 봐도 2, 4분기 때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 4분기 때 이제 기대가 되는 모습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60일선을 아래로 내려오면은 추세 꺾이고 나서 내려오면은 이 60일선 밑에서 천천히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60일선 밑에서 내려올 때마다 사면은 올라가고, 네, 또 내려오면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0일선 밑에 내려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저항이 이 21만원. 네, 21만원의 저항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고점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화를 하는 거죠. 매물대 소화 기간을 거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네, 오랫동안 좀 박스권을 거쳤죠. 박스권을 거치고 지금 이 하단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평선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이 평선들이 우상향으로 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1만원에 대한 부분이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전고점에,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19만원 언저리 부분이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19만원대에서는 아직 충분히 좋은 비중 추가 매수 신규로도 공략해 볼 자리, 노려볼 만한 자리다 말씀드리고, 이제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진펜트라죠. 이 매출이 크게 요 3, 4분기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셀트리온 다른 제약바이오 중에 못 갔지만은 이제 이 힘을 받으면서 주가의 큰 상승을 아마 하반기 때는 불러일으킬 거라 보고 있고, 자, 1차적으로 이제 21만원 위로 자리를 안착하는지, 이제 지금 추세 전환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20만원 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21만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24만원에 대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돌파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충분히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도 중요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주가가 수급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찬스에서 천천히 모아두시는 게 좋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요 하단 부분에서 해서 여기 21만원 저항을 잡고서 돌파 못해가지고 결국에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하단 부분에서 다시 매수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21만원 돌파하는가 보고서 못해서 또 내려왔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단 부분에 말씀드리고 또 돌파하려다 못했어요. 네. 그러고서 차익 실현 일부 하고 어떻게 지금 다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눌림목 자리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눌림목 자리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 주가가 올랐다가 좋은 수익인데 하고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야. 올랐는데 조금 약수익으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노려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왔는데,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영상으로는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문자로 실시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타이밍들, 타점,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셀트리온의 셀트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 그리고 전략 정보 등을 실시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혹시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 네, 다시 한번 21만 원으로 자리 잡아서 24만 원 돌파하는지,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부분과 함께 실적 상승이 일어나서 올해 선언한 3.5조에 대한 매출을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아니면 띄어넣게 된다면 이 주가는 당연히 30만 원을 넘어서 40만 원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니까요. 그 부분 함께 좋은 수익 챙기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5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